도쿄에 있는 황궁의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사고 일본 부동산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아서 캐나다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1980년대에 일본이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 순위 하면 1위부터 50위 중에 30개가 미국 회사거든요. 1980년에는 전 세계 기업 순위 1위부터 50위까지 중에 33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롤스로이스 3대 중에 한 대는 일본에서 팔렸고 지금 명품 회사들 중국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그때는 일본을 따로 관리했어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명품샵들은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서 개수 제한을 두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일본인들이 하와이 땅을 너무 많이 사서 일본이 땅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대비해 하와이를 아예 사버린다 라는 루머까지 돌던 시절입니다. 일본이 하는 건 뭐든지 가능해 보이던 때였어요. 심지어 이때 일본 한 재벌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으면 전설의 라떼 시절인데요. 도대체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내려앉게 되었을까요? 원래 일본은 1900년대 초반부터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꽤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일단 근대화를 빨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았어요. 이때는 인구수가 엄청 중요했던 시절인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1938년 일본의 인구수는 전세계 5위였습니다. 막강한 인구수로 공업화를 빨리 만들어서 무역 수출도 많이 했죠. 마치 지금의 중국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이렇게 잘 커가다가 일본은 건드리면 안 될 상대를 건드리죠.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아예 다시는 쳐다도 보지 못하게 맞았어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일본 경제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이때 미국에게 두들겨 맞은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어 일본은 깨갱 한번 못하는 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국 때문에 휘청거리던 일본은 몇 년 후 미국의 도움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터진 6.25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면서 이때 일본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크게 되는데요. 특히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6.25의 반사 이익을 매우 많이 본 곳이에요. 일본은 빠르게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이 한몫했는데요. 일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품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거기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메이드 인 재팬을 단 물건들은 전 세계로 팔리기 시작하고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1년 후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24년이 앞선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했죠.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1970년에 오사카에서 등록 박람회급의 엑스포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성장하던 일본에 또 한 번 기회가 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우즈벡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오른 이유가 됐었죠. 70년대 오일 쇼크는 몇 배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제 머니세이버 영상을 계속해서 본 분들이라면 고금리 정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아실 텐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은 줄어들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서 돈이 돌지 않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리 수준이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어요. 무려 21%까지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그냥 1억 넣고 있으면 2,100만 원이 이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 국채의 인기가 올라가고 미국 국채를 사야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이때 메이드 인 재팬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미국 제조업은 조금씩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월요일에 만든 메이드 인 USA는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술 먹고 파티하고 해롱거리는 상태에서 만든 월요일 제품은 고장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본 제품은 아까 장인정신 이야기 했잖아요. 장고장 없고 거기다 달러가 비싸니까 일본 제품은 거의 헐값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알리에서 중국 거 사는데 심지어 퀄리티가 더 좋아.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섬의 실수 제품들인 도요타, 소니 이런 제품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수출길도 일본 제품한테 밀리고 심지어 수입은 일본산 제품들이 판을 칩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40%가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뉴욕으로 불러요. 홈그라운드에서도 딱 기죽을 만한 장소인 플라자 호텔로 부릅니다. 참고로 플라자 호텔은 나홀로 집에 2에 나왔던 뉴욕의 대표적인 호텔이었어요. 여기서 불러놓고 일본 엔화가 지금 너무 싸니까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플라자 협박 아니 플라자 합의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일본이 미국한테 너무 세게 맞아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돼 정도 말할 법도 한데 그냥 예스 예스만 하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당 120엔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반토막을 쳐놨네. 미국 입장에서는 100만원 하던 소니 TV가 200만원이 되고 2천만원 하던 도요타 차가 4천만원이 된 겁니다. 팔릴 리가 없겠죠.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머리를 씁니다. 어차피 나라
우리나라 인구 아직 많은데 전 세계로 쳐도 7위라고 내수 경제로 밀고 나가자 라고요. 자, 아까 미국이 돈을 잠근 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돈을 풀어버립니다. 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차라리 돈을 쓰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오를 테니까 차라리 지금 사면 더 이익이니까요. 기업도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해서 그 돈을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겠죠. 이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 달랐습니다. 싼 금리로 대출을 땡긴 다음 개인이고 기업이고 다들 부동산과 주식에 몰빵을 합니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주위에서 돈 번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나만 못 산 거 아니야 라는 포모 현상이 오죠. 그래서 다들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온 국민 폭탄 돌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일본의 전체 부동산 가격이 4년 동안 4배가 올랐다고 해요. 5억 하던 집이 4년 후에 하다 보니까 20억이 된 거예요. 거기다 이때는 일본에서 대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집 산다고 하면 100% 대출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때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사면 오르니까 은행은 이자만 받으면 됐거든요. 처음에 1988년 세계 50대 기업 중 33개가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탑10 중 5개가 일본 은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자로 돈을 잘 벌던 시기였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때는 일본 은행이 곧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메타였습니다. 어쨌건 다들 이렇게 잘 사니까 이때 일본 부자들 집에 가면 무슨 다비드 조각상 같은 게 있고 피카소 그림이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폭탄 돌리기의 문제점은 언젠가는 폭탄이 터진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 계속되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단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경제가 호황이 된 게 지금 미국 회사들처럼 새로운 신기술이나 제품으로 가치를 끌어올린 게 아니고 부동산과 주식의 수요만으로 이뤄진 모래성이니까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나와서도 일은 안 하고 주식, 신문 보고 부동산 보고 이러는 겁니다. 거기다 젊은 세대들은 아예 돈을 모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일해서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착착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월급 모아봐야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 모을 바에 노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이때 컨텐츠에 돈을 아낌없이 질러버리는 문화가 생기면서 일본의 만화, 음악, 그리고 성인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다 써버리자는 문화가 생기면서 일본의 결혼율,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진짜 우리나라 최근 모습이랑 비슷한 부분도 많죠.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본 정부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국 금리를 다시 올리죠. 금리가 4%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이제 폭탄이 터집니다. 아까 20억의 물건 잡은 사람은 20억에 4%면 이자만 1년에 8천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만약 2%대에 1년에 4천 정도 이자를 냈는데 이제 이자만 1억 2천이 된 거죠. 갚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쏟아지고 가격이 폭락합니다. 경제 파탄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잘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싼 가격을 내세운 유니클로와 다이소입니다. 유니클로는 이때 성장해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됐죠. 유니클로 만든 야나이 타다시는 일본 1위 부자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 가면 아직도 현금 쓰고 팩스 쓰고 이런 아날로그 문화를 못 버리는 게 그때 그 전성기의 향수를 아직도 못 버리는 심리적 관습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의 버블 경제,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한국,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사실 뭐 그렇다고 일본이 그동안 무슨 거지같이 산 건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GDP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인 3위예요. 최근 독일에게 그 자리를 뺏겨서 3-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일본이 못했다기보다 독일이 잘하고 있어서라는 이유도 큽니다. 단지 일본 경제의 호황을 찍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해진 거죠. 원래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5,000만 원 받으면 엄청 좋은데 2억 받던 사람이 5,000만 원 받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요. 일본 경제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1990년이었는데 1990년에 부동산과 주식 지표를 회복된 게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결국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1990년과 현재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본을 지탱하는 산업인 제조업도 다른 나라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 밀리고 있죠. 요즘 미국에서도 소니 TV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소니 TV가 부의 상징이었는데 일본의 부동산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도쿄의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 외국인들, 특히 그 중국인들이 와서 요즘 부동산 쇼핑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부자들이 떠나는 최악의 목순위에서도 1위 차지한 거 아시죠? 부자들이 해외에 다들 살 곳 마련해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대도시의 부동산이 다른 데에 비해 싼 데 더해 일본의 저금리 정책 플러스 엔저 현상까지 맞물려 도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매년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년에 지어진 도쿄의 최고급 주거상업복합 빌딩인 아자부다이 힐스의 펜트하우스는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일본 버블 시대 때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거래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버블 시대 때에는 일본 전역이 부동산으로 들썩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 일본 부동산 시장
시장은 단지 도쿄 그리고 오사카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연 일본의 미래는 계속해서 가라앉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